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는 호텔 모임도 갔다가 대학 모임 갔다가 호텔 면접도 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첫 출근까지 했던 완전 바쁘고 정신 없었던 주의 이야기입니다. 30일 장보고 올게요. 오늘 이거 뭐 미니 돈까스랑 파프리카 세일해서 파프리카랑 양배추 사갖고 왔어요. 추억의 돈까스죠? 이렇게 조그만 돈까스 이 냄새가 옛날에 그 급식할 때 먹었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돈까스에다가 독밥 해가지고 애들 먹일게요. 자, 밥 먹을 시간이야. 앉아. 나도. 길 가다가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분. 큰아들 머리를 잘라줬어요. 별거 아닌데요? 옆머리를 쳤는데, 여기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지 않냐, 오진아?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버렸고요. 간단합니다. 아, 바느질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 둘이 제 앞에서. 일단 바느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생 촬영을 도와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시켜줬습니다. 여기 골랐어, 이거야. 짜라란 짠짠. 우빈아, 열어보세요. 이 햄피자 먹고 뚜루룬뚜. 와! 우와, 맛있겠다! 에이요, 치즈부 짜잔! 응. 안 해볼래? 지금 못해? 시작! 이거 땡큐맨! Thank you, man! 우빈이도! 너! 이놈! 이모 해야지. 엄마! 이모! 이모 최고! 해줘. 코스트코에서 산 소고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구워줍니다. 피자가 성에 안 찼나봐요, 애들이. 일단 다 깽겨가지고. 자, 소고기에다가 멸치에다가 밥 좀만 먹일게요. 아니, 뭐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먹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밤인데요. 또 아이들 자는 시간에 글래드 호텔 글러브 2기의 면접,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 밤인데 자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많은 활동을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할수 있지. 애들이 더 크면 저는 완전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김 싸서 먹고 햄이랑 브로콜리랑 해서, 아, 브로콜리래, 파프리카랑 해서 먹겠습니다. 아침은 김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참 다행이에요. 얘들아, 어디 갔어? 와! 제가 머리를 깎아줬는데 실수. 미안해. 다시, 아까 조금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응. 다시 잘랐거든. 아니야, 이잘 잘랐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조금만 늘리면 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도 얻어먹는 날. 면접 보고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잠들었네요. 저는 면접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추랑 쌈무랑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사갖고 왔어요. 오늘은 면접도 보고 와서 조금 기운이 없어서 저도 약간 몸이 안 좋고 해서 고기 먹고 힘내려고요.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와서 밥 달라고 해서 우리 애기들 거 고기를 이 녀석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파래전 해줄게. 응, 알았어. 나 이 정도에서? 아니, 다들 예쁘게 넣지만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녁이야. 아우, 이 고소한 냄새. 짜잔. 딱 한 판만 붙였습니다. 그래, 좋아. 우진이가 골라오는 파래전에 고기에다가 파프리카 조금씩 한번 먹여보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나도! 빨리 오세요! 여러분, 1,000,000원을 모으기 위해 첫 출근을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은요, 오늘은 미역이랑 당면, 그리고 단백질바는 너무 배고파서 하나 먹었고요. 참치는 내일 먹을 거, 그리고 약과 아이들 간식으로 사갖고 왔어요. 짜잔! 자, 요리를 시작합니다! 첫 출근에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아니, 나만 쫓아다녀요, 이 두 놈이. 야, 공룡놀이 하세요? 엄마 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럼. 그래, 좋아. 네. 좋아. 자, 미역국을 오늘 끓이도록 할게요. 미역 깨끗이 헹궜고요. 자, 이제 미역국 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면을 삶아놨습니다. 진간장, 간장인. 갔다 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보다 더 맛있네. 이거 잡채 만두야. 잡채 만두잖아. 이거 잡채가 들어간 만두야. 예뻐. 자, 이렇게 하고 선 이제... 써줘야 돼. 선도 써줘야 된다고. 또 하자. 안 내려진다 그 아이가 이봐. 너가 또 이겼어. 정해. 안 내미신다. 아니, 아니 했잖아. 아, 엄마 거에서 골라야지. 엄마 거에서 갖고 싶은 거. 나는 벨로키라토르 몇 점이야? 벨로키라토르 몇 점이야? 빵당합니다. 쌀이 없어요, 여러분. 쌀. 쌀 사러 갔다 올게요. 쌀이랑 오늘 장볼 거 사야 되는데 오늘이 4일인데 일단 현금 쓰지 말고 온누리 상품권 쓸게. 온누리 상품권 되는 데서 살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와, 큰일 났다. 쌀을 샀어요, 쌀. 쌀을 10kg짜리 29,800원 주고 사가지고 오늘은 38,050원을 썼습니다. 쌀을 사는 날이 돈을 많이 쓰는 날이에요. 짜잔! 지금 계란 왕란을 사가지고 지금 다 굴러 떨어지고 빨리 넣을게요. 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볼까요? 자,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자, 우리 이모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우와! 너 공룡 옷이야. 공룡 우와! 말이야. 와, 진짜 멋있다. 우진아! 알았다.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아니야. 야, 되게 귀여워. 완전. 아니, 이게 달리스인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데. 아, 이거 가방 맨 거야. 모자랑 가방. 야, 이모 장난 아니다. 팬티. 와, 팬티를 7장이나 팬티 사려고 했는데. 와, 우진아, 너 팬티 할머니가 할머니 화났나 보다. 팬티 없어.